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던 문재인은 역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임을 다시 입증해주듯이 최근 폭풍 SNS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은 산행을 하던 중에 컵라면을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뿌셔뿌셔를 먹으며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그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음흉하게 비웃는 듯한 오묘한 웃음에 기분이 오싹하지 않으셨는지요?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었지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가서 완전히 박살내고 부셔버렸지요. 국가부채는 2000조를 돌파했고 외교안보 국방에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고 5년 동안 철저하게 덮고 또 덮었던 사건 사고들의 진실은 정권교체 후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깡그리 부셔버린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필이면 뿌셔뿌셔를 처먹으면서 기분 나쁜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웃음과 뿌셔뿌셔는 가장 먼저 지난 5년의 악행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튼 화렴치한 그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질 지경인데 거기에 사진 속 얼굴처럼 비꼬는 웃음은 그동안 쌓여있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서 더 큰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가끔 먹방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라면과 연관된 메시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요. 라면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에피소드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도의 실내체육관 진료소를 방문한 서남수 장관이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팔걸이 의자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장관님, 여기 왜 오셨나요? 라는 타이틀을 내걸었고 이틀 뒤에는 장관님, 응급 의약품까지 밀치고 라면을 먹어야 합니까? 라는 추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남수 장관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겨우 라면 먹은 것 가지고 조금 과하게 비판받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는커녕 부실한 식사의 상징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장관식이나 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라면으로 허기를 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서남수가 앉은 자리는 원래 빈 테이블이었고 당시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진료를 요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 장관은 같이 라면을 먹자 라고 말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제안을 몇 차례 고사하다가 함께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본 관계자는 끼니를 거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서 장관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손짓을 해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후 서 장관이 라면을 먹은 것만 언론에 보도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정적 내용만을 가지고 여론을 선동조작하는 좌파 언론들의 전형적인 행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상황에 라면이 넘어가냐? 황제라면이다. 라면서 당시 야당 정치인, 좌파 성향 언론, 그리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십자부하가 쏟아졌고 라면 하나 때문에 그는 얼마 후 장관에서 해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 라면 사건과 비교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장관 강경화입니다. 외교적으로 무능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무능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죠. 장관직을 관두고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서도 겨우 두 표밖에 획득하지 못했던 강경화는 이 사진밖에 기억나지 않네요.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쉬고 있던 방에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을 집어들고 나가다가 딱 걸린 강경화의 사진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맛있게 드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이날 강경화는 야근 중에 잠시 나와서 컵라면을 먹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굳이 사진까지 올리며 나댈 필요가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 당연히 야근 정도는 기본일 거고 허기를 채우려고 라면 하나 먹는 거에 가진 양념을 뿌려대서 별것도 아닌 것을 미화하려는 행태, 바로 전형적인 그들의 쇼정치의 모습인 겁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티를 내지 않지요. 그런데 무능한 강경화는 쇼를 해도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나 야근했어요. 라면 먹으면서 야근했어요. 라고 하면서 얄팍한 쇼를 하고 있으니 기가 잘 노르십니다. 라면 쇼의 재미가 들었는지 박수영과 전용기 안에서 또 한번 라면 먹방 쇼를 했습니다. 외교 장관으로서 무능함을 보여주면서 외교성과는 못 올리고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저런 쇼를 해댔으니 지난 5년 국제사회에서 외교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쇼정치의 대가 문재인도 예외는 아니지요.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첫 사망자가 나오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과 김정숙은 봉준호 감독 및 기생충에 출연한 영화 배우들과 짜파구리 오찬쇼를 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분노하고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장대소하고 있는 김정숙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국민들의 삶과 고통의 목소리는 전혀 관심 없는 상징의 표본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또 기막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지요. 이재명 관련 먹방 사건으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을 경남 창원시 마산아포구에서 만나서 라면과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습니다. 먹방을 찍고 있을 때는 화재 현장의 화재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는데 좌파 언론들은 그를 두둔하듯이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결국 논란이 커지자 사과를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황교익은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도 SNS를 통해서 불필요한 언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의 라면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다음 편에 더 보완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라면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담 요리사였던 강영석 셰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라면을 다섯 번 드시기도 하고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라면을 드셨다. 그리고 아침 조식으로 라면을 먹을 정도로 라면 애호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